안녕하세요. 캐놀TV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중부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MPN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마니토바주는 캐나다의 다섯 번째 주이며 캐나다의 교통, 경제, 공업, 농업과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마니토바주의 주도인 위니펙은 주의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립 4년제 대학교는 마니토바 대학교와 위니펙 대학교가 있고요. 2년제는 MITT 컬리지와 레드리버 컬리지가 있는데요. 캐나다 전체 지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하며 유학 후 이민이 수월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이 수월한 지역인 만큼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MPNP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NP는 크게 4개의 스트림으로 재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두 번째는 Business Investor Stream, 세 번째는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네 번째는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이렇게 4개의 스트림으로 재구성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스킬드 워커에 해당되는 직업군 중에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금융 및 관리 직종, 두 번째로는 자연 및 응용과학 및 관련 직업, 세 번째로는 건강 직종, 네 번째로는 사회과학, 교육, 정부, 서비스 및 종교 직종, 다섯 번째로는 예술, 문화,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직업, 여섯 번째로는 판매 및 서비스 직종, 일곱 번째 무역, 운송 및 장비 운영자 및 관련 직업, 여덟 번째로는 1차 산업의 고유한 직업, 아홉 번째로는 가공, 제조 및 유틸리티의 고유한 직업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법에 따르면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CLB 영어 레벨 성적이 상이한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참조하셔서 본인의 직업군이 해당되는 영역에 필요로 하는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CLB 성적은 주로 5에서 7까지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의 4개의 스트림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의 경우 매니토바에서 컬리지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민법인데요.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통해 전공에 따라 마니토바 주정부 필요직군 관련 학과 졸업과 취업 시 Career Employment Pathway 제도를 통해 경력 없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직군별로 요구되는 공인 영어 점수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니토바 유학생이 최단기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패스웨이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Career Employment Pathway의 경우 마니토바주 고등교육기관에서 3년 안에 졸업한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IELTS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마니토바주 내에서 1년 계약의 풀타임 잡 오퍼를 받으면 6개월 재정 확인서 없이도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니토바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마니토바주에 거주할 의사를 보여줄 플랜 또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Graduate Internship Pathway 프로그램은 최근 3년 내에 매니토바주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며, 매니토바주에 위치한 연구기관에서 인턴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인영어 점수는 IELTS 6.0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할 때 잡오퍼가 없어도 되지만 최소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의 경우 매니토바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컬리지 또는 대학 과정을 졸업하셨어야 하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사장으로서 사업을 매니토바주에서 운영했어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정부 이민법 스트림은 비즈니스 인베스터 스트림인데요. 비즈니스 인베스터 스트림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패스웨이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최근 5년 내에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 15만 불에서 최대 25만 불 사이를 매니토바에서 사업을 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The Farm Investor Pathway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농장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 30만 불 이상을 매니토바 교외 지역에서 농장 운영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내드릴 매니토바 주정부 스트림은 Skilled Worker in Manitoba 스트림인데요. 이 경우 캐나다 매니토바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매니토바주가 선정한 In Demand Occupation List에 속한 직업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매니토바주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니토바주에 위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받은 풀타임 잡 오퍼도 필수라고 합니다. 위 스트림의 경우도 프리오리티를 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의 패스웨이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anitoba Worker Experience Pathway, 두 번째는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최소 5년 안에 2년 이상의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가 인정한 관련 경력이 있으시다면 이 패스웨이를 통해 프리오리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니토바주에 위치한 사업장의 고용 중에 받은 풀타임 잡오퍼 또한 유리하게 작용하여 해당 패스웨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illed Worker Overseas 스트림이 있는데요. 위 스트림의 경우도 두 가지의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Skilled Worker Overseas 스트림의 경우 두 개의 패스웨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두 번째로는 Human Capital Pathway, 이렇게 두 가지의 패스웨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스웨이라고도 불리는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의 경우 다른 MPNP 스트림에서도 자격이 있고 Express Entry 기준을 충족하며 Express Entry 프로필을 보유한 후보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해당 패스웨이를 통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시에는 In Demand Occupation List에 있는 직업에서 최소 6개월의 경력이 있으셔야 하며 직업군에 따라 NOC 5 또는 A의 경우 최소 CLB 또는 NCLC에서 7레벨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하며 직업군이 NOC B의 경우 최소 CLB 또는 NCLC에서 6레벨 이상의 어학과정 성적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과 나이에서도 제한이 있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전문대 졸업 이상이어야 하며 나이는 최소 18세 이상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먼 캐피탈 패스웨이 과정의 경우 잡오퍼가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영어 또는 불어 점수가 CLB 기준으로 5에서 7 이상이 되셔야 하며 1년 이상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니토바에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보유 자금이 정착을 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의 매니토바 이민 점수를 필요로 하며 인디맨드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캐나다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